네, 여섯 번째 실방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샤론이랑 사연 데이트 이제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바우세미님 링크 올라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장애화가 이야기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우리 해피독 패밀리님께서 샤론님 라디오 방송하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. 라디오 사연 스토리 하는 거예요. 네. 자, 오늘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제목. 화해하는 방법을 모르는 남자친구. 안녕하세요. 평범한 직장인 커플입니다. 연애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. 평소에는 잘 챙겨주고, 이뻐해주고, 아껴주고, 사랑 부족도 부족하지 않게 너무 잘해줍니다. 문제는 남자의 잘못으로 인해 다투었을 때 남친이 사과할 줄을 몰라요. 여자한테 굽히고 들어가는 걸잘 못하는 성격이랄까? 자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해도 항상 미안! 딱딱한 한마디가 끝이고요. 옆에서 괜히 자연스럽게 분위기 전환만 하려고 하고, 다툰 일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꺼낸다거나,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거나 하지를 못해요. 얼렁뚱땅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만 넘어가기만을 바라는 것 같아요. 먼저 말을 꺼내주길 바라다가 지쳐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고 가르치는 상황이 와요. 어린 나이도 아니라 이 단점을 장점만 보고 덮기가 힘들고, 연인이라면 다투는 일이 있겠지만 어떻게 화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평소엔 별탈 없이 잘해주는 장점만 생각하며 이해해야 할까요? 아니면 헤어질 만한 큰 문제일까요? 네, 여러분들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블루치킨님께서 성격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, 아니면 남자가 쓰레기인가? 서로의 성격이 안 맞은 것일 수도 있고요. 우리 호호다육님께서 저희 집 남의 편도 미안해 소리 못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. 블루치킨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거면 사랑으로 그 부분은 덮을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? 크크. 자꾸 커플들을 헤어지게 하고 싶죠. 우리 바오세미님께서 너무 착하신 분 만났네요. 미안해. 그 한마디 해주는 걸로 행복해 보세요. 자,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게요. 첫 번째 댓글, 이게 베스트 댓글이에요. 정말 큰 문제임. 이런 남편과 살고 있어서 일부러 로그인하며 바쁜 아침부터 댓글 달아요. 아가씨, 좋을 땐 원래 모두 한없이 좋은 거예요.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좋을 때보다 나쁠 때, 서로가 다툴 때, 서로의 감정이 상할 때,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. 안 싸우고 살순 없으니까요. 오래 지나면 상대방의 사과조차 바라지도 않고 감정을 안 섞게 돼요. 그리고 보통 아가씨, 남친이나 제 남편 같은 그런 사람들, 유년 시절 집안의 결핍이 무조건 있어요. 건강한 양육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서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, 겉에서 보면 한없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모아놨다 터뜨리고 자기가 싫거나 좋거나 하는 감정 표현을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. 사과하는 방법도 모르고요. 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었어요. 우리 바우세미님께서 저는 남편은 100점, 난 0점 남편은 하늘, 난 땅이랍니다. 이리하니 온 세상이 기쁘고 365일 행복해요. 우와, 바오세미님 같은 아내분 두신 분은 도대체 나라를 구하신 거 아닌가요? 자, 두 번째 사연 드릴게요. 서운한 거 자주 표현하고 가르치고 다투고 사과 받으려고 이런 게 문제일 수 있어요. 상대방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색하지 않고 참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, 정말 상대방의 잘못인지, 그냥 서로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지, 상대방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라고 말씀하셨어요. 우리 우주빛 김성아님께서 천지 조화. 아주. 결국은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못하면 헤어져야 함. 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 헤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세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. 저도 님의 남편 같은 스타일인데, 저는 그런 거 그냥 대충 덮어두면 풀리는 성격이라 다툼에 대한 해명하려고 계속 언급하는 과정에서 더 기분이 안 좋아져요.
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고 즐거워야 같이 있고 싶지. 그런 얘기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이랑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되니까 애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남친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남친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라고 말씀하셨어요. 네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. 헉, 제가 쓴 글인 줄이요. 저도 이런 남친 만나고 있는데요. 혹시 같은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크크크. 제가 서운함을 얘기할 것 같다. 분위기가 좀안 좋다 싶으면 다른 얘기로 화제 전환하거나 서운함을 얘기하고 분위기가 미적지근하면 다른 자기 힘든 얘기해요. 지금은 가르쳐서 기계적으로 아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. 미안해. 조심할게. 라고 말하는데 이거 빼곤 다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. 라고 말씀하셨어요. 너무 미안하다. 뭐, 이렇게 얘기하면 매력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. 뭐냐면, 이런 분들 성격이 정말 참아요. 그리고 내색을 안 해요. 하나하나 따지고 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봐주고, 이해해주고, 넘어가 주는데,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는,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좀 미안하다 소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,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라는 다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, 그런 부분이죠. 그쵸? 아, 우주삐님, 제 컨텐츠가 참 좋다고요? 감사합니다. 저 이거 하고 싶었다는 생각은 정말 오래전부터 했어요. 거의 1년 전부터. 감사합니다.